결국엔 외로운 삶을 살거라. 결국엔 외로운 삶을 부러워한다. 숲속의 나뭇잎처럼 외롭게 홀로 살라. 그러나 외롭게 홀로 존재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인가? 그것은 얼버든 수행자의 무문관 수행처럼이나 힘겨운 일이 될 수도 있다. 몸도 마음도 혼자가 되어 살아갈 때 첫 느낌은 지독한 외로움이다. 외로움에 몸서리 처지는 고독감을 피해 달아나고 싶고 누군가 다른 일을 만나고 싶고 다른 무언가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끓는다. 몸은 혼자 있지만 마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고 찾아 나서곤 한다. 그러나 바로 그 마음을 온전히 지켜봄으로써 안심시키고 나면 이인의 마음은 평안을 되찾고 홀로의 익숙해짐을 발견할 것이다. 홀로 한다는 것은 그래서 평안을 찾는다는 것은 단순한 고립이 아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외부에서 의지할 것을 찾아 헤매는 우리의 의존적인 마음에 독립적인 자각을 심어주는 것이며 끊임없이 외부 세계에서 영향을 받던 삶의 마음에 중심을 세움으로써 휘둘리지 않는 부리를 내리도록 하는 것이다. 외롭게 홀로 산다는 것은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없이 내 바깥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았고 다른 사람에만 눈을 돌리며 살아왔지 한 번 더 나 자신과 침묵으로 마주하거나 나 자신과 함께 길을 거니른 적이 없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오는 우등과 열등에 가슴 졸이며 살아왔다. 그러나 홀로 있을 때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 분별할 것 없이 그대로 평화를 찾는다. 홀로 있을 때 비로소 맑은 영혼의 참된 나를 만날 수 있다. 홀로 있을 때 가장 즐겁다. 수행자의 길은 혼자 가는 길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행복을 느끼고 포근함을 느끼며 사랑을 느껴왔다. 혼자가 되면 늘 불안하고 어쩔 줄 몰라 당황하곤 한다. 그러나 참된 내면의 행복은 혼자 있을 때 찾아온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한 것 본인의 명예 권력 등이 나와 함께 할 때 행복을 느끼는 것 수많은 물질적인 소유를 통해 행복을 느끼는 것은 거짓이고 유한하다. 홀로 있으면서도 스스로 당당하게 걸을 수 있다면 그 어떤 외적인 소유며 사람이며 물질에도 휘둘리지 않는 호젓한 정신을 소유하게 된다. 사실은 혼자 있을 때 전 우주와 함께 있게 되는 것이다. 홀로 있다는 것은 철저하게 다른 것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고립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외부적인 영향으로부터 마음이 자유로워 그 어떤 휩쓸림도 없이 순수하게 나 자신과 직접적으로 대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홀로 존재하며 예민한 깨어있으므로 내가 세상을 자연을 마주하는 것을 느끼고 인식하며 이해하게 될 때 참된 지혜로움에 눈뜨게 된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 불교가 무엇인지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자 한다면 몸도 마음도 영혼도 철저히 혼자 있을 줄 알아야 한다. 혼자 있을 때 참된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 누군가와 함께할 때의 즐거움이나 그런 소유물과 함께할 때의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다른 그 어떤 상태에서도 깨닫지 못할 즐거움이 있다. 사람에게는 네 가지 고독함이 있다. 태어날 때도 혼자서 오고 죽을 때도 혼자서 가며 괴로움도 혼자서 받고 윤회의 길도 혼자서 간다. 근본설 일체유구 비나야 잡사에 나오는 말이다. 법을 짓는 것도 나 자신 혼자이고 업을 받는 것도 나 자신이 혼자서 받는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의 길도 혼자서 가고 윤회의 수레바퀴도 혼자서 돌고 돈다. 이 생에 부모님을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이성을 만나고 친구를 만난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인연 따라 오고 갈 뿐 결국에는 혼자서 걷고 있는 것이다. 누구나 이 생에 혼자 왔고 혼자 살아가며 갈 때도 혼자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혼자임을 받아들이다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애쓰지 말라. 혼자서 독립적인 자기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자기답게 자기 자신의 삶을 그려나가는 것이야말로 나에게 주어진 내 삶의 몫을 온전히 해나가는 수행자의 길이다. 혼자서 우뚝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참된 평화를 얻는다. 남들과 함께 있음으로써 행복을 찾고자 한다면 그것은 항상 영원하지 않으며 늘 불안하다. 심지어 돈과 명예와 권력과 온갖 소유물과 함께 있는 것에서 행복을 찾고자 한다면 그 또한 영원하지 않으며 공허하다. 만나면 반드시 헤어지는 것이 세상사 인연이니 혼자서 고독한 길을 당당하게 걸을 수 있어야 한다. 인연 따라 잠 있는 것을 내 사람 내 사랑으로 집착하려 하는 데서 괴로움은 시작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도 갖지 말고 미워하는 사람도 갖지 말고 다만 홀로 가야 할 길을 걸어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지늘게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참으로 평화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다. 모든 아산과 이기심 그리고 욕망과 집착에서 소유가 나오기 때문이다. 내적으로 완전한 평화를 얻은 사람은 나다 하는 아상이 없고 내 것이다 하는 아집이 없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어느 하나 내 것으로 붙잡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모조리 내 것 쓸 수 있는 사람이다. 완전한 무소유는 완전한 소유를 가져온다. 그러니 가진 것 없어도 무소유를 걱정하지 않는다. 또한 평화로운 사람은 그 어떤 것에도 머물러 집착하는 바가 없다. 이 세상이 고정된 것이 아닌 까닭이다. 집착할 만한 대상이 있다면 집착하겠지만 이 세상 그 어느 곳을 찾아도 집착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기 때문이다. 머물러 집착하지 않으면 사랑하거나 미워하지도 않는다. 좋고 싫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 집착하지 않으니 사람과 미움도 모두 꾸미고 신기루인 것을 안다. 슬픔도 고정된 슬픔이 아니고 가난도 고정된 가난이 아니다. 슬픔도 가난도 모두 인연 따라 잠시 오고 가는 것일 뿐 꿈결처럼 바람처럼 우리 삶을 지날 뿐이라는 것을 안다. 마치 연꽃에 진열기 물들지 않는 것처럼 그 어떤 슬픔도 가난도 소유도 사랑도 미움도 평화로운 사람을 물들이지 못한다. 평화로운 사람은 나 없음에 도리를 안다. 모든 내적 평화를 깨는 일의 원인은 나에게 있음을 분명히 본다. 내가 없으니 내가 느끼는 모든 분별과 감정과 고통과 슬픔이 모두 누구의 것이겠는가? 그것은 다만 주인 없이 인연 따라 오고 갈 뿐임을 안다. 자신의 길을 가는 즐거움을 느껴라 남에게 예속되어 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꼭 노예가 되는 것만 예속되는 것은 아니다. 나에게 마음이 예속되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노예의 삶이다. 우리 마음은 얼마나 남에게 상대에게 내 바깥의 것들에 많이 예속되어 있는가? 돈에 예속되고 명예의 권력의 치유의 이성의 학벌의 배경에 얼마나 많은 것들에 예속되어 살고 있는가? 그것들이 많으면 행복해하고 적으면 괴로워하는 외부적인 것들에 휘둘리는 삶이 노예가 아니고 무엇인가 무엇이든 예속되는 것은 괴롭다. 독자적으로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즐거움이다. 나 홀로 어디에도 휘둘릴 것 없고 예속될 것 없이 나 자신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다. 누구처럼 살 것도 없고 누구처럼 되어자 뺏을 것도 없이 다만 나 자신이 되어 나의 길을 걷는 것이 즐거움이다. 어디에도 예속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걷는 이 외부적인 좋고 나쁜 조건에 얽매이지 않으며 누구처럼 되기 위해 애쓰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심스럽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 어떤 사람의 말에도 휘둘리지 않은 채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정확히 알고 그 길을 걷는다. 그의 옛 삶은 언제나 완전한 순간이며 길을 걷는 매 순간순간이 곧 최종 목적지에 도달한 순간이 된다. 어디에도 휘둘리지 않고 영향받지 않으며 예속되지 않고 얽매이지 않아 자유로운 자신의 길을 휘적휘적 걷는다. 예속되거나 결박되어 있지 않으면 두려울 것이 없고 걱정스러울 것도 없으며 언제나 매 순간순간 독자적으로 자신의 길을 걷는 즐거움 속에서 깊은 충만을 느낀다. 가득 찬 것은 조용하다. 가득 찬 것은 진리를 내지 않듯 내면의 뜰이 꽉 찬 사람은 침묵한다.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애를 쓰고 말을 많이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애써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다만 행동으로 보여줄 뿐이다. 신뢰는 최상의 인연이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다. 마음 공부는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다. 멀쩡한 사람은 약이 필요 없다. 내 마음만 편안하다면 부처도 찾지 않는다.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부처인데 뭐하러 부처를 찾겠는가? 하지만 몸과 마음 중 어느 곳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탈이 난 것이다. 만약 지금 발이 불편하다면 뭔가 이상이 옮겼음을 뜻한다. 불편함의 원인을 잡고 고쳐야 한다. 신발이 너무 작아서 꽉 낀다면 큰 신발로 갈아 신으면 된다. 몸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몸이 가장 좋을 때이다. 병이 나면 불편해지지만 병이 나으면 아무런 느낌이 없이 편안해진다. 일이 없을 때에는 휴식을 취하고 폐가 고프면 밥을 먹고 잠이 오면 눈을 감는 것이 제일 좋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를 비웃겠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 이치를 안다. 어떤 순간에도 분노하지 않는 인욕의 자세를 가져라.
인욕의 핵심은 참는 것이 아니라 모욕을 마주했을 때 분노와 증오가 생기지 않는 것이다.